네, 슈칼롬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근데 뭐 연휴 보내는 가운데 예. 컨디션이 안 좋네요. 컨디션이. 예. 방송 괜찮으신 거죠? 네.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연휴를 보내고 와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뭐 22 통화전 체크회의 우리가 연휴 끝나고 보자, 연휴 네. 때 보자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갈등도 좀 해결이 되는 어느 정도의 예. 실타래가 풀려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에 비해서 시장이 반응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데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 포지션이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예. 투자자분들은 연휴 내내 이렇게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전날. 신경 쓰기 전날 싫어가지고. 신경 쓰기 예. 싫어서. 예, 그리고 맞아요. 지금 정덕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장 관계자들이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거는 재료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22 시장이 어지간히 원하는 만큼 다 나와줬고, 예. 실제 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예치금 금리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도 재개하겠다고 했고, 그쵸.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그건 했었죠. 뭐 미중 간에 주거니 박거니 처음에 블룸버그가 먼저 보도했죠. 예. 한뭐 굉장히 사안의 밝은 소식통 한 5명 정도를 갖다가 통해서 예. 들었다면서 제한적인 합의까지는 이룰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블룸버그가 그렇게 보도하니까 CNBC가 조금 좀 속이 안 좋았는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그거 오보라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혼선이 있었죠. 예.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사우디 건이 터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그거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어정쩡한 상태에서 연준의 뭐 오늘 화요일이니까 예. 현지 시각으로 내일 저녁, 그쵸. 우리는 목요일 목요일 새벽에 새벽이죠. 확인되는 그걸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 관망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오늘 한번 또 모처럼 세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자, 가장 이래 글로벌 벤치마크라고 할수 있는 S&P 500 한번 보시죠. 네. 일간 차트입니다. 익숙하신 흐름이죠.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렇게 막 떨어지던 흐름. 이 무렵은 한창 그때입니다. 이 커서가 껌뻑껌뻑거리는 이 무렵은 네. 그때 막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예. 뭐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미국 경제 너무 좋아 이런 레토릭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이때는 또 12월 14일 그 무렵에 또 연준 진짜 금리 내려버려, 저 올려버렸고 그쵸. 흑화다 이렇게 왔는데, 자 이제 여기가 1월 3일 날 하루 요렇게 음봉나고 새 거래하고 나서 이틀째 한번 좀 밀리다가 그다음부터 쭉 좋게 왔습니다. 좋게 왔던 거는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의 우리 좀 인내할게 했던 그게 컸었죠. 그쵸. 그래서 작년 한해 이렇게 짓눌렀던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돌아섰다 하는 이유로 쭉 왔다가,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5월 5일날 트럼프 그 트위트 막 날라오고 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율 막 올리고 물 했던 한잔 드시고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관세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던 그 순간들이고요. 순간이었죠. 자, 예. 그래서 여기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8월 달에 접어들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3천억 달러 관세 때린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선이 깨졌지 그쵸, 않습니까? 겁줬죠. 예. 예. 이 선이 깨졌다가 지금 이 선을 갖다가 회복했느냐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예. 자, 지금 오른쪽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22도 있었고, 미중 간에도 조금 이렇게 확전보다는 어떤 수습 단계, 이런 재료들이 나온 거에 비해도 상승폭이 대단하지는 않았고, 예. 어제 그제 오히려 밀렸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뭐이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니까. 자,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19.6%면 어제까지 20% 상승입니다. S&P 500이 네. 금년 들어서만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쵸.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 22.9%, 23%를 났어요. 나스닥은. 예. 자, 그렇다면은 딱 작년 9월 17일 이 무렵, 18일 이 무렵.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은 즉 작년 4분기 많이 10월 이후로 예.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은 한 3.2%. 뭐 1년 동안에 3.2%?
리즈너블한 그냥 상승률이에요. 그냥 뭐 예. 고만고만. 뭐 미국채 수익률을 보나 은행 금리를 보나. 자, 그다음 중국입니다. 미중 죄송합니다. 미중 간의 당 자, 여기서 5월 6일 날 즉 5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요일 날 발표되었 일요일 날 올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은 5월 6일 날 하루에 갭 다운하면서 5.58% 빠졌어요. 전에 즉, 저희 쉬었잖아요. 예. 다행이죠. 자, 그다음에 예. 그래 우리 이제 대체 휴일이라고 쉬었던 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뭐죠? 작년 말 금년 초 이후에 이 추세선 깨고 내려왔던 것 같다가 완전히 올랐었는지를 중국도 아직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 들어서 중국 상하이가 20%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심천은 약간 나스닥에 비유되죠. 그쵸? 기술주 중심. 예. 나스닥보다 더 좋아요. 31% 올랐습니다. 와우.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중국이 그렇게 펀치를 묵직한 펀치를 주고받는 와중에도 12% 올랐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미국보다 더 좋네요. 네. 단지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그건 볼 수가 있죠. 독일 가볼까요? 20위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아. 20위가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이 올라오는 이 흐름. 예.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이나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고 8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인해서 깔아먹었던 거 8월 말 9월 들어서 허겁지겁해서 어느 정도 다 회복은 했습니다만 얘도 뭐다? 아직 이 선에 막히네요. 그죠? 금년 들어서 17.3% 올랐습니다. 주식 할 만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에 워낙 까먹은 게 있어서 그래도 2.1%입니다. 예. 들고 있으면 안 터지는 애예요. 무조건 길게 가면 안 터지는 겁니다. 예. 그다음 뭐 어딜 볼까요? 우리 볼까요? 우리 볼까요? 우리나라. 자,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20위가 그렇게 열일하는 유로존의 맹주 예. 독일을 봤습니다. 우리 한국. 일단 관상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앞서 독일,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추세선이 지금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위에 올라가고 다 위로 올라가는 예. 추세선인데 지금 우리 한국 선이 아래로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금년 들어 고작 1% 상승입니다. 남들 지금 뭐 10몇 프로, 20%라는데 예.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마이너스 11%입니다. 코스피. 남들은 지금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 추세선을 올라서나 마냐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선 요거 겨우 하나 올라섰고 그 다음 맥시로 바라봐야 이 선이네요. 하세월 걸려서 뭐 한 3, 4주 한 달 걸려서 한 2150 트라이 네. 그전에도 뭐 선이 많네요. 거래량은 안 받쳐주네요. 예. 이런 정도의 거래에서 여기서 이렇게 뻘떡뻘떡 일어섰던 거래량들은 그러면 이 무릎은 다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물려있는 세력들이고 그쵸. 네. 이 정도 RSI 과매도에서 살만했고 지금은 벌써 약간 무거워졌고 그럼 코스닥은 금년 들어서 5.5% 마이너스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3.5%네요. 참담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빠졌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야, 미중 말고 우리는 한일 그런 것도 좀 있었잖아. 그래?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어땠어요? 일본은 금년 들어서 그래도 9.85%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올랐어요? 예. 즉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애들보다 그쪽은 우상향이라고 이렇게 꺼질 만한 그게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 그래도 금년 들어서 작년 말 대비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라왔네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4.79. 일본도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예. 최근 들어서 빨딱빨딱 거래가 일어서는데 이 카다가 또 꺾이면 여기 또 물리는 세력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 적어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당국자들은 진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우리만 우리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쵸, 시장이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단순 비교를 예. 해도. 미중 간에 그것도 안 좋아. 한일 간에 그것도 안 좋아.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대감이 뭐 떨어져서 어느 정도의 원동력이 안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반이 됐잖아요. 22 같은 경우에는. 22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료 소멸로 보기는 재료가 너무 좋은 재료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은. 22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저 글로벌 모니터 나우에 잘 정리된 예.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캡처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예, 예치금 예. 금리, 즉 중앙은행에다가 은행들이 초과 지준 예.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 10bp 인하. 예. 이것도 소위 말하는 금리 인하예요. 그쵸. 마이너스가 더 깊어졌을 뿐이지. 예. 자 좋다. 금리 인하 인정. 양적 완화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켰어요. 드라기가. 이게 6월 달에 소위 말하는 그 연준의 미국의 잭슨홀 미팅의 버금가는 22 내에서의 행사 신트라 회의에서 예. 드라기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한테 아직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자산 매입에 이르기까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도구가 충분하다 예. 했던 그거. 그러면 6월 달에 그 드라기의 그 선언은 또 왜 나왔느냐. 5월 달에 트럼프의 그 5월 5일 날 그 트위트 이후로 다들 막 장이 무너지고 불안해하니까 나름대로 드라기는 그렇게 했던 거고 그 6월 달에 그 신트라 선언을 했다가 결국은 지킨 셈입니다. 예. 지킨 셈인데 200억 유로 이게 조금 길이에 못 미쳤어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300억 유로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한 1년 하지 않겠느냐. 근데 200억 유로 하는 대신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오픈엔디드로 가는 거예요. 무제한. 예. 자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이제 시장이 약 다소 실망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22가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각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각국의 33% 이상은 못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독일 국채를 갖다 더 사고 싶어도 이태리 국채를 더 사고 싶어도 이미 꽉 한도가 찼으면은 더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한 50% 정도로 좀 즉 22가 더 빨아들이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워낙에 이번에 반대가 많았어요. 야 지금 무슨 양적 완화냐? 그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 노란색 국가들입니다.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아직은 좀 먹고 살만한 국가들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국가들일 뿐만 아니라 이 예. 빨간색은 스페인하고 핀란드는 굉장히 양적 완화에 적극적이었던 나라. 이 파란색들은 거기에 대해 가타부터 말이 없었던 나라. 예. 그러나 숫자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 독일, 프랑스 두 개만 해도 엄청난 데다가 그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유로존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절반 이상인 거예요. 저런 나라들이, 저 강대국들이 회의 끝나서까지 저쪽에서는 불평, 조금 불만에 내지는 약간 반발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 아마 33%에 묶여있는 그 한도를 풀어서 좀 더 살 수 있다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었고 겨우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마 라가르드가 들어오자마자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냥 간다. 내가 한번 한다. 마지막까지.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놓고 뭐 유로화를 절하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막 트위터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드라기가 그런 건 아닌데 환율을 타겟한 건 아닌데 이거는 늘 22가 완화책을 내놓을 때마다 나오는 에피소드고 예. 뭐 연례 행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진짜 약세로 갔느냐 그렇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이죠. 여기다가 또 하나의 기대감이 또 살짝 지금 시장이 약간 맥이 빠진 거는 연준에 대해서도 이게 나와요 지금. CNBC 들어가 보시면 이 기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대치가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 무슨 기대치? 연준이 이번 주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니 0.5bp까지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 예. 0.5bp는 이제 고사하고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재 generally expect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쿼터 포인트니까 25bp 안 내리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연준이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할 확률이 갑자기 34%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시장에 여러 가지 프라이싱 돼 있는 게 예. 제일 큰 이유 세 가지가 그대로입니다. 뭐냐? 지난번에 잭슨홀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FOMC 때도 그랬고 파월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그런데도 우리가 금리를 내려주는 거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속으로는 하도 임명권자라고 힘 있다고 자랑하는 저 양반이 하도 우리를 압박을 해서라고 하겠지만 그 말은 꾹 삼키고 예. 세계를 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좋으나 세계 경제가 지금 다운,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세 번째, 인플레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7월 달에. 예. 그 이후 뭐 잭슨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첫째, 이 이코노믹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난 주말. 예. 핵심 소매 판매나 CPI, PPI 할 것 없이 막 좋아졌어요. 뭐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지금 뭔가 해빙 무드. 그리고 퍼밍 인플레이션. 마찬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확인됐던 CPI, 거는 CPI 뭐 할 것 없이 이게 거의 연준의 목표치 2%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식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지금 시장은 FOMC 보고 하자는 것이고 아마 다들 생각은 그럴 거예요. FOMC 이후에 시장 반응 보고 내가 움직일래. 그러면서 다들 서로 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하기만 할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FOMC 직후에 짧게나마 한 몇 초라도 시장이 안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다들 서로 쳐다보느라고 어떡하나 싶어서. 눈치만 보다가. 예, 뭐 눈치게임 1, 2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FOMC 22 얘기해봤으니까 사우디 얘기도 좀 해봐야 네. 됩니다.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건 조그만한 무인 드론으로 공격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진짜 피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좀 그 부분이 다소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 드론 기술이 좋아졌고 미사일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국제 유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약간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 얘기 다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나올 수 예. 있죠. 소설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소설도 소설인데 정확히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지 소장님의 고견을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도 좀 놀라웠던 거는 뭐 그거죠. 그렇게 허술해 거기가? 아니 드론 날아가는 걸 왜 못 잡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런 예. 미사일도 요격하는 판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고 그 정도의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이 안 돼? 우선 내용은 이거부터만 보시면 예, 예. 현재 상황 이런 거예요. 이 슬라이드부터 먼저 보시면은. 예. 자 지금 이거는 위성 사진 아닙니까? 예. 위성 사진인데 지금 연기 올라오는 게 지금 위성에서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정도. 네. 자 두 군데란 얘기 아닙니까? 아바카이크라는 여기는 탈황 시설이랍니다. 원유 정지하는 가운데 예, 예. 탈황 시설. 그리고 여기는 또 코라이스라고 해서 여기는 뭐 최대 유전지래요. 이 두 군데가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멘 반군 후티족들 그 반군이 지금 이제 이란 지원을 받아서 그걸 예.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얘기인즉슨 여기서 너무 멀다. 차라리 요 뭡니까 요거 이쪽이 홍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쪽에 여기가 예. 뭐 이란이나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날라온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얘기인데 자 우선 보시죠. 오죽하면 이걸로만 도배를 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은. 네, 주말 내내. 예, 13% 뛰었다. 브렌트가 이런 얘기. 자, 뭐 순서가 아래쪽부터 나오겠죠. 아래쪽부터 이렇게 최신 뉴스가 되니까. 예. 사우디는 말하기를 뭐 지금 뭡니까 이게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복구가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이거 시간이 자꾸 갈수록 수개월 걸릴 수도 있다. 예. 빨리 복구가 안 됐으면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들 빨리 복구가 안 되기를 원하는 것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하라고 승인했다. 그리고 이놈의 locked and loaded 조준 끝나고 장전도 돼 있다. 그래서 군사 행동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블룸버그에 이런 또 그게 나오네요. 그래 이란이 뒤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런 얘기 나오고 재밌는 거는 유가가 뛰니까 미국 주가는 빠지더란 얘기죠. 뭐 이 논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은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경기에 뭐, 예. 경기에 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인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유가가 뛰니까 에너지 관련주가 뛰더라. 뭐 오히려 파산 걱정할 유가가 너무 낮아서 조금 이렇게 수지가 안 맞던 쉘오일들은 뭐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해야 될 판에. 그리고 폼페이오 그냥 이란이다. 이란인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하필이면 존 볼턴이 잘렸죠, 그때. 그렇죠. 존 버... 아니 경질. 잘렸죠. fired. 본인은 예. 본인은 내가 먼저 사임하겠다고 했더니만. 그러니까 둘이 말이 달라요. 말이 이것도. 달라요. 예. 내일 얘기하자 했다가 트럼프가 먼저 내가 잘랐다. 예.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도 깨끗하게 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떻게 트위터로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여기 나라가. 예. 그 전에 사우디 석유 장관도 바뀝니다. 알팔리 장관 예. 이렇게 안경 끼고 얼굴 길던 그 양반 말고 이번에는 아부자비든가 ABS인데 지금 우리가 사우디의 실세가 무하마드 빈 살만 MBS잖아요. 예. 이번에는 ABS 아부자비든 빈 살만에서 이 친구도 왕자입니다. 석유 장관이 바뀌고 여름 무렵에 갑자기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자리프 여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에요. 외무장관 트위트입니다. Max pressure 최대의 압박이 실패하니까 이제 Max deceit냐 이제 최대의 사기 최대의 거짓말 최대의 기만으로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거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죠. 외무장관이죠. 예. 이 사람은 제가 자주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했던 쓰리스타. 그 샘 솔라이마니 예. 혁명수비대 미 이란 군부의 실세 뭐 이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하고 만나려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존 볼턴이 가장 격하게 반대했다. 반대하다가 예. 결정적으로 뭐 해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이란하고 트럼프 이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얘기도 슬무시 나왔어요. 나오던 와중에 이게 터진 겁니다. 예예. 예. 이게 터졌는데 자 그러고 나서 막 그거 했어요. 얼마 전 뉴스의 흐름이 재밌는 겁니다. 장전도 끝났고 조전도 됐다. 언제든지 군사 그거 하겠다. 예. 리야드 쪽에서 사우디 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가리키기를 이란 무기가 사용됐다 이번에.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은 CNBC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 서두르지 않겠다. 사우디의 그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데서 나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예. 뭐 이렇게 돼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좋은가 이게? 가장 이득 보는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 사우디 뭐 예멘 반군은 저거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걔들이 그걸 갖다 해서 얻는 유익이 뭔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런 양반들, 예? 이런 친구들 이란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잘 풀어나가보자 하는 거 좋아할까요? 어느 나라, 어느 조직, 어느 정치 집단, 집권 세력들 안에도 보면은 평화 내지는 어떤 평안함, 서로 좋고 좋은 거 싫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예. 뭔가 어지럽고 세상이 그래 얻는 게 생기니까 얻는 게 생기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 하도 뭐 세상이 영화 현실이 영화 같고 영화보다 더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상상이다 소설이다 영화 같다 만화 같다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현실만 해도 이거는 뭐 영화 각본을 써도 저렇게 못 쓸 정도인데 그래서 뭐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쩍 뛰긴 뛰었습니다. 불쩍 뛰긴 뛰었는데 한 10% 올랐죠. 예. 한 10% 이상 올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기 뭐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100불 간다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 그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팔로스루가 있어야 돼요. 첫날 이렇게 한 12% 13% 올랐으면 그 다음날 하다못해 5, 6%라도 올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도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제재 완화 쪽으로 흘러가나 하는 상황에다가 뭐 여러 가지 유가는 마치 하락할 것 같았는데
이거 한 방으로 하락은 멈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말 만들기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죠. 자, 관세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중국 제일 때리잡기 쉬운 방법은 유가 끌어올리는 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우선은 이런저런 얘기는 다 뭐 검증이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당장 유가가 10% 오른다. 우리 달러 수요가 10%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유가 오르는 만큼. 그건 우리나라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훅 떨어지던 환율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1180원 찍고 돌아서는 어떤 또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증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 알아봤고요. 환율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네. 월요일 여교에서는 1180원까지 무너졌어요. 1210원 갔던 게. 제가 저기 주말에 계속 시세를 들다 봤는데 네. 77원도 찍었어요. 아. 볼 레벨은 다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볼 레벨은 1레벨이거든요. 예. 즉 7월 1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했던 그때 이후부터 랠리. 그러다가 1223원에서 막히고 돌아섰으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확인 짚어보는 데는 피보나치가 최고고. 예.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절반이 86원. 86원 아니면은 86원도 무너지면 77원 내지 78원. 이걸 NDF에서는 다 찍어버렸어요. 찍긴 다 찍었는데 예. 결국 시장 열리니까 그만큼 안 가고 이제 올라왔고, 지금 오늘은 또 장중에 점심시간에 90원도 건드렸어요. 지금 89원 80전이네요.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이거죠. 이렇게 CNY 위안화 환율이 돌아섰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돌아섰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이제 연휴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 흐름에 위안화가 강세를 갔지만 이걸로 위안화가 꼭지 맞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도 어차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4월 25일 이렇게 결국은 채우고 갔죠. 예. 이때 이번에 FMC와 포치 7위안 돌파 무렵에 생겼던 이 두 예. 개의 갭 다 채웠으니까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게임입니다. 결국은 FMC 보고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이후의 상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